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은 참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참개는 한국과 중국에서 서식하는 개의 일종입니다. 강하고 혹은 바다와 가까운 강에서 살고 있는 해유성 민물개입니다. 참개의 갑각의 길이는 약 6cm, 너비는 7cm인데요. 갑각은 둥근 사각형 모양이고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갑각의 옆 가장자리에는 눈뒷니를 포함하는 뾰족한 이 모양 돌기가 4개가 있는데요. 뒤로 갈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갑각 윗면은 약간 볼록하고 L치 모양의 홈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집게 아래쪽에는 연한 털다발이 있는데요. 이 털다발이 참개를 구분하게 해주는 아주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참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동남 참개는 참개와 비슷하지만 남해와 동해로 흐르는 하천에서 살고 있고, 애기 참개는 크기가 작고 황해 연안의 얕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참개는 논두렁, 논둑에 구멍을 파고 살기도 하는데요. 식성은 잡식성으로 죽은 물고기를 주로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독일 등등에서 분포한다고 합니다. 물고기 응가도 잘 처리해준다고 하니 잘 관찰해봐야겠네요. 번식은 산란기가 되면 가을에 살던 곳을 떠나 바다로 내려간 뒤 이듬해 알을 낳는다고 해요. 해변의 바다에서 산란, 호란하고 부화한 다음 유생이 민물로 올라와 성장한다고 합니다. 11월에서 12월에 알을 낳고 1월에서 4월에 조에야 유생이 부화합니다. 번식이 매우 어렵지만 산란 시기가 되면 도전해봐야겠네요. 재미있는 사실은 참개는 서울 한강에서도 살고 있는데요. 특히 잠실대교 및 잠실 수중고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방화대교 인근의 생태공원 옆에 자전거로 구간에 나타나는데요. 가끔 로드킬을 당한다고 해요. 한강의 수질이 개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참개가 다시 돌아와줬는데 자전거 탈 때 항상 신경 써줘야겠네요. 참고로 한강에서는 개를 잡는 것은 불법이고 포획하면 50만원 벌금이라고 하네요. 그냥 눈으로 관찰하거나 자전거 길에 있는 개를 옆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전부터 참개는 개탕 혹은 게장으로 많이 먹었는데요. 민물에 살고 있는 개 특성상 폐흡증이 존재합니다. 게장으로 먹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참개의 수명은 7년에서 10년이라고 하니 저랑 오래오래 살겠네요. 사육 온도는 22도에서 23.5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개를 키워보고 싶었는데 딱 좋은 민물개를 찾았습니다. 옆으로 다니는 개가 너무 귀엽네요. 개는 잡식이라 뭐든지 잘 먹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물고기 사체라고 하네요. 구라미가 개 털을 쪼아보네요. 귀여운 구라미. 물고기들이 신기한지 따라다니네요. 개의 등딱지는 단단해서 보호를 제외한 열대어들이 공격을 못합니다.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 킹크랩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지금 키워보네요. 약간 멍때리는 모습이 귀엽네요. 이 친구는 코코넛즙을 차지했네요. 참개는 논두렁 같은 곳에 굴을 만들어 들어가는데요. 어두운 곳을 좋아한다고 해요. 대형 어항에 넣고 보니 15마리 정도가 남았습니다. 낮은 물에서도 잘 산다고 하니 따로 사육해 주려고 해요. 개 한 마리가 피라미를 먹고 있네요. 살아있는 것은 사냥을 잘 못하고 죽어있는 것을 잘 먹는다고 해요. 집게가 얼마나 센지 물고기가 찢기네요. 게장으로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먹어보죠. 남은 개들은 사육수조를 따로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